스타킹에 다시 오니 기분이 좋을 것 같소? 당연하 오 당연하 오 스타킹에 나오니 호동 오빠의 둥근 얼굴을 다시 보니 반갑다오. 부모 오빠 준규 삼촌 혜미 이모까지 주말 저녁에 스타킹 시청을 웰컴! 창을 우리 스피커 좀 창 해본 분 있습니까? 지원이 형 뭐 어디 광고 욕심 나는 광고 없어요? 화장품? 화장품? 네. 시작! 발라보소 발라보소 나처럼 발라보소 발라보소 뭐야? 리듬이 들어갈 수 없는 리듬인데 회사 망하겠다 자신감 없다 반갑고요. 스타킹도 어떻게 방문하시게 된 겁니까? 아, 오늘 또 국악 일 열심히 하는 후배 친구가 나온다고 해서 네. 응원도 받고 응원도 해주고 싶어서 왔고요. 실제로 예. 들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청춘의 짓밟힌 소리 위해서 이렇게 진동이 탄생했다라고 선물 좀 이렇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오.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것도 봤어요. 오. 그래서 오늘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TV에서 듣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근데 같은 나이였으면은 아마도 효슬량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괜찮은 또 겸손한까지. 아니 같은 나이였더라면 효슬량이 더 잘했을 거래요. 아니에요. 그럼 효슬량은 소희 언니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노래도 들어보고. 많이 봤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선배로서 후배에게 어떤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까? 앞으로도 자부심 크게 네.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 대중분들에게 약간의 무관심을 받거나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이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우리 소희 형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효슬이. 네. 함께해주세요. 네. 네, 박수 한번 드리죠. 이게 좌우명입니까? 네.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을 이루리라. 야, 기가 막히네, 진짜. 꽃이
저는 어린 친구들이요. 우리의 소리를 계속 이렇게 이어받아서 전수를 받아서 네. 지금 세계에 알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어떻게 이 민요를 배우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요. 어릴 때는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어디 시골?